네, 감사합니다. 2021 하트 시각장애인 최연복 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서거 230주년 기념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간에 빰빰빰 할 때 혹시 박수 치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때는 안 치시네. 진짜 끝났을 때도 잘 안 치시네요. 중간에 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다음 곡부터는 확실하게 다 끝나니까 크게 치세요.
네, 이상하게 이렇게 중간에 끝날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음악회를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약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불쾌하실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지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앉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청중이세요. 네. 아, 요즘에 그렇죠. 뭐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뭐 지침이 뭐니 바뀌고 또 시끄럽다 못해 짜증스러운 정치판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21세기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맞나, 우리 존엄이 정말 지켜지고 있나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지금 그런 시절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목숨 걸고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가 행복하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기억을 가지고 며칠 안 남은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좋은 기분으로 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모차르트 230주년, 모차르트가 1756년 1월 27일 날 태어나서요. 이거 외웠어요. 1791년 12월 4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죽은 지 지금 230년하고 한 보름 됐네요. 그죠? 네. 그런데 모차르트는 한 두 달만 더 살았으면 36살을 채우는 건데 35년 10개월 남짓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모차르트 경연 38번 할 때 모차르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요.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했고요. 12살 때 오페라와 미사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래 뭐 5살 때부터 작곡했으면 12살 때 오페라 미사곡 작곡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오페라를 작곡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탈리아어를 알아야 돼요. 말을 모르는데 곡을 붙일 수 있겠어요? 뜻도 모르는데. 미사곡을 작곡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라틴어를 알아야 돼요. 이미 모차르트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12살 때 이미 라틴어, 뭐 자기 나라 말 독어는 당연하고 라틴어, 이탈리아어, 불어 이런 그 말들을 다 알고 거기에 뉘앙스에 맞게 곡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천재였고, 또 취미가 수학 문제 푸는 것들. 요새 우리 뭐 수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차르트는 취미가 수학 문제 푸는 거여 갖고 모차르트 편지에 보면 누나한테 어려운 문제집 좀 보내 달라. 너무 문제가 쉽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좀 전에 연주해 드린 곡은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에 초연한 9월 30날 바덴 극장이라는 데서 초연한 요술피리 서곡 연주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오페라예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엄밀하게 말하면 오페라가 아니고 징슈피리예요. 독일어로 돼 있는 그런 건데, 뭐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이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제 단계는 너무 말이 길었다 그래서. 하여튼 죽기 두 달 전에 작곡한 오페라인데, 그 당시에 모차르트는 요독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아내가 제자랑, 우리 한국식으로 요즘 뉴스식으로 말하면 부적절한 관계, 좀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어요. 그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오페라는 너무 밝고 건강하고 긍정에 가득 차 있는 오페라예요. 모차르트가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작곡가는 자신의 삶이 어떻든 괴롭든 슬프든 행복하든 기쁘든 자신의 음악에 자신의 삶이 투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진정한 작곡가 아니다.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연주해 드릴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인데요. 88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두 달 반 사이에 39, 40, 41번을 다 작곡했는데,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입니다. 그중에 40번 1악장 알레그로 연주해 드리고 또 조금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1악장 연주 끝난 다음에, 원래는 4악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박수 치시지만 중간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썰렁하니까 여러분 1악장 끝난 다음에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좀 잘하죠? 네, 이거 곡 되게 어려워요. 이게요, 왼쪽에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따라라 안 따라 얘네 둘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연습할 때 정말 우리 죽을 뻔했어요. 연습실에서 잘 들리는 데서 하다가 여기 울리니까요 막 아까 하여튼 1악장만 좀 많이 했는데 잘하네요. 네. 괜찮게 잘했어요. 이 곡을요, 우리가 고전주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낭만주의 이런 거. 고전주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하모베잖아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우리 음악대에서 맨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곡이 이제 작곡되고 연주가 됐을 때 이테이 호프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음악 비평가이기도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로맨틱한 음악이다 그랬어요, 이 곡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이 모차르트의 경연곡 40번은 가장 로맨틱한 낭만적인 그런 곡이라고 그러고, 이 곡은 또 별명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비창교향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창교향곡 같이 하려면 1악장에 따라라 안 따라 이거밖에 없어요. 딴 데서 하면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이렇게 진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좋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묻는데 아니에요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연주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맨 왼쪽, 우리 무대 맨 오른쪽에 우리 14년 동안 정말 이 악장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이보라 악장님이랑 오늘 이렇게 한 명씩 안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부산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이것도 연주 끝나면 또 소서역에서 기차 타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2시나 3시나 돼야 아마 도착하실 것 같은데, 우리 플루스에 부산에 오시는 오영인 선생님, 그 다음에 대구에서 우리 와주고 있는 바이올린의 박미선, 그 다음에 비올라의 엄영순, 이렇게 네 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2악장 끝나고 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안 그럼 다 잊어먹어요. 바이올린에 7명 할 거예요. 바이올린에 7명. 나머지 우리 난민경단원도 이브로 악장이랑 같이 바로 옆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세 명이 합류했어요. 바이올린의 이지은, 그리고 양지인, 그리고 이제 조현진, 이렇게 이제 퍼스트 네 명이 있고, 세컨에는 우리 비장애 인단 중에 가장 오래된 창단 멤버 우리 김담이 바이올린이 있고, 또 올해 들어온 우리 오케스트라의 또 시각장애 단원인데 정말 열심히 올해 1년 동안 준비해갖고 함께 무대에 섰는데, 엄정현 단원, 그리고 우리 이은영 객원단원, 이렇게 7명 함께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박수 좀 크게 주세요. 네. 안 빼먹었죠? 네, 나중에 빼먹었으면 따로 해야 되니까. 이 악장은 제가 사실 이 곡을 우리가 한 3년 전에 후보에 올랐는데, 제가 이 악장 듣고 이 악장 때문에 안 되겠다, 다 주무신다, 이게 정말 위험한 곡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곡을 해보니까 정말 곡이 좋아요. 아주 아름답고 구조도 굉장히 좋고 좋은데,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코는 고지 마세요, 제발. 네, 주무셔도 괜찮지만 코를 골거나 하면 옆으로 쓰러지거나 이건 하지 마세요. 연주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좀 깨우세요. 네. 음악 참 좋죠, 그죠? 네, 음악이 좀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때하고 들을 때하고 참 이렇게 막상 해보면 어떤 음악은 들을 땐 참 좋은 것 같은데 해보니까 너무 정말 별로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들을 때는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해보면 사랑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또 그런 음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3, 4학장을 하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인사하고 들어갈 건데 인사하고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박수 계속 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매년 박수 열심히 쳐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음악회 갔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진짜 시간에 손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나중에 이거 해달라고 그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도 열심히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쳐주세요. 네, 이쪽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악기 이제 2부에는 이제 관악이랑 피아노 소개하고 현악기는 이제 마저 이쪽 소개할 건데 우리 비올라에 올해 또 새로 우리 합류한 시각장애인 단원 경석이 김경석 단원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내일을 정말 많이 돕는 우리 권지현 노혜지 단원 그리고 첼로의 우리 오케스트라 막내 민주 김민주 단원 지금 학생인데 정말 첼로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리고 또 민주 가르쳐주고 또 함께 일을 하는 우리 주현수 선생님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우리 오케스트라 계속 거의 뭐 단원 같은 객원인데 정진경 객원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가장 든든하게 아래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더블 베이스 김지은 단원 이렇게 7명 함께 소개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교향곡이 41곡이에요. 베토벤은 9개고, 그죠? 근데 모차르트가 우리가 연주해드린 그 요술필이랑 뭐 피가로, 돈조반니 이런 오페라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피가로의 결혼 이런 거. 근데 서양음악사에서 거의 2000년 되는 서양음악사에서 고대까지 다 해서 뭐 오페라가 나온 건 1600년 이후니까요. 오페라랑 기악에서 모두 성공한 작곡가는 유일해요. 한 명도 없어요. 모차르트 외에는. 베토벤 여러분 오페라 피델리오 말고 뭘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브람스, 슈베르트,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브람스는 내가 오페라를 잘 모르고 슈베르트, 슈만 이런 사람들이 뭐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악 작곡가 멘델손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베르디, 로시니, 도니제티, 푸치니, 와그너 베르디 교향곡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차르트만 이 기악곡과 오페라에서 다 정말 대성공을 한 그런 뛰어난 작곡가인데 한 5년 전에 모차르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막 하고 싶은데 못하고 모차르트가 작곡한 47곡 교향곡 중에 단조 교향곡은 두 곡밖에 없어요. 25번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딴딴딴딴 유명한 거 있죠. 그거랑 요거 모차르트가 G마이너를 좋아했나 봐요. G마이너인데 우리가 이제 3악장 미뉴엣 4악장 연주해 드릴 거예요. 둘 다 이제 키가 G마이너인데 3악장하고 4악장 사이에는 박수 치시지 마세요. 우리 바로 갈 거예요. 그리고 4악장 끝난 다음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안 보일 때까지 박수 치시기.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Thank you.